자, 안녕하세요. 키다리형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풀업하실 때 어깨 아프신 분들 잘 보세요. 이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견갑이 밑으로 처지면서 자극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근데, 자, 정확한 자세는 이 상태에서 이게 데드행. 자, 여러분들이 아시는 숄더 패킹, 후이 나강.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,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. 자, 다시 한번. 이게 데드행이에요. 근데 여기서 뭐 후인, 하강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가슴을 내밀어 주시면 이게 숄더 패킹. 자, 그러면 이 자세에서 팔을 상완골을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가슴이 열려야 돼요. 가슴이 열려야 돼. 자, 데드행, 숄더 패킹. 숄더 패킹이 다른 게 아니고 가슴을 내밀어. 그대로 당겨. 자, 이 상태에서 가슴이 열려 있어요? 닫혀 있어요? 열려 있죠? 이렇게 되면 어깨가 아플 이유가 전혀 없죠. 근데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신 이유는, 자, 그대로 매달려. 가슴을 내밀어. 여기까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가슴을 내밀어. 그대로 당겨야 되는데, 그대로 당기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. 어깨가 위로 솟아. 그대로 내밀어. 그대로 당겨야 되는데, 그대로 못 당겨. 이래야 어깨 아프다고.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요게 이제 요럴 가능성이 있고, 요거를 지금 여기 제가 서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, 제대로 견갑이 떨어지질 못해요. 등으로 당기질 못하고 팔로 당기시면 어떠한 자세가 나오냐면, 이 상태에서, 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, 이거. 이게, 이렇게 당겨 올라가야 되는데, 그게 아니고, 어깨는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에서,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있어, 없어요? 어깨는 항상 가슴을 내밀어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셔야 되는데, 이게 안 되니까, 데드행인 상태에서 그대로 팔로 억지로만 이렇게 당기세요. 이러면 어깨가 아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풀업 하실 때 얘를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럼 팔꿈치도 아파져요, 나중에.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등으로 당겨야 되는데 얘가 안 되다 보니까 얘랑 얘로 다 당긴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에 나중에 통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Nope.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왜 하시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, 다른 부위에 너무나 큰 부하가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온다. 그러시면은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관절은 한번 다치면 나가리예요. 영원히 완치가 안 됩니다. 보완을 해나가면서 써재끼는 거지. 절대로 한번 다친 관절은 절대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돼요. 절대로 다치시면 안 돼요. 내가 발목을 다쳐서 지금 영원히 고통받고 있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조심하세요. 뿅.